아, 탑페인 진짜 꾸진데, 탑페인. 아, 이딴 챔피언을 하게 되네. 아, 라인 땡기려고 작정했네, 그냥. 라인 땡기려고 작정했잖아, 지금 아예 그냥. 이건 갱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야, 이럴리 하나도 안 아파 보인다. 야, 씨발, 간질간질하네, 그냥. 아, 얘 뭐야. 간지럽잖아. 아, 피들 저 아래 있네. 다행이다, 그래도. 갱은 안 오네. 3타 때리니까 좀 아파하네, 좀. 쪼까 아파하네. 이거 아파하는 게 어디야, 아. 쟤 테리지? 오, 새끼, 존나 깝치네. 도란방패 들고, 씨, 발놈이. 근데 나는 존나 때리는데 힘든데, 쟤는 좀만 때려도 내가 피가 다 날아간단 말이야. 이래서 원래 탑베인으로 못 이기는데, 초반에 원거리인 거 장점을 살려서 좀 해볼게요. 좀, 원거리인 거 장점을 살려서. 원래, 원딜이 1렐 같은 애들한테 힘들지, 많이. 뭐야, 얘, 언제 왔어? 뭐야, 얘. 꼭 이래요. 탑이 이게 문제야? 씨발. 탱커를 안 하면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우, 야, 미니언 데미지 봐라. 아이고. 아, 한 대, 아, 미친. 아, 이거 드럴 거 예상하고 3타 빡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아, 존나 짜증나네. 때렸어야 되는데, 이거 3타, 아. 이건 집 갔지, 100%. 라인 관리가 된건 아닌데, 그래도 밀면은 좀 힘들어지니까. 내 와드 살 것도 아니고. 좀 성격상 와드를 못 사요. 와드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원딜은 와드를 안 사요. 서포터가 사야지, 씨발. 서포터 여기 있잖아, 내 서포터 여기. 제가 알아서 사줄 거야. 내가 안 사는 만큼. 탑의 기본은 라인 관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이렐리안 라인 관리에 굉장히 민감한 챔프인데, 이렇게 아픈 부분을 쫙 찔러주는 거지. 딱 이렇게 건드려주면 이렐리아 좀힘 빠지지? 힘 많이 빼놔야 돼, 최대한. 내가 완전 유리해질 때까지. 힘 최대한 많이 빼줘야 돼. 탑베인이 좋은 점은 이제 그냥 원딜로 키운 베인보다 진짜 한 3배는 강력하다는 거? 진짜로? 탑베인의 장점? 그게?
일단 미아 한번 쳐주고. 오오오! 아 씨발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땅굴 파가지고 대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와드한다. 때려주고, 어 살짝 때려주고. 미아 한번 해주고. 미아 미아. 어 아 이래 개빡치겠지. 당연히 빡치지. 빡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할 거 없어. 집 갔다 왔네 이제. 안 돼. 나도 좀 팩 있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어 이렇게 해야 돼 탑베이는. 이렇게 해서 상대 개고통 주는 게 탑베이의 역할인데. 대신 탑 갯지 바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어 이래라 지금 갔지. 지금 답답해가지고 테리 타고 내려갔지. 이래라 그러면 이제 몇 분까지 테리 없어? 13분까지 테리 없는 거지? 어. 아 내가 정화 들었어야 되는데. 피드도 있고 특패도 있고 정화 들었어야 되는데 딴짓 하느라 스펠을 못 바꿨네. 저 텔 탄 거잖아. 걸어간 거야? 방금 여기 있었는데 저까지 걸어갔다고? 방금 여기 있었는데 저까지 걸어갔다고? 말도 안 돼. 텔 탄 거야. 방금 여기 왔다 갔는데 무슨. 이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데. 오케이 저기 욕먹었으니까 욕먹었으니까 당분간은 안 오는 걸로 알고 견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집 가겠네 이제. 이건 좀 불안한데 이거? 어 약간 불안해. 어 특패 굶켜졌네. 약간 불안했어 특패 없어져서. 이래일 만화 없어가지고 이래일 나 잡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견제는 기본으로 해줘야죠. 이거만 이거마저도 안 하면 내가 이길 방법이 없는데. 아 이건 약간 뺐다가 들어간 이유가 이래리 갑자기 플래시 스톤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잠깐 뺐다가 가져야지 이런 건. 어. 안전하게 잡으려면. 피드를 것 같은데. 그래 난 이걸 밀어야 돼. 아 이 긴장감 좋아. 피드로 올 것 같은데 타워를 때리고 있는 긴장감. 정글 올 것 같은데 라인 때리고 있는 긴장감. 이런 거 너무 좋아. 들꾼님 3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들꾼님. 300개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와드 하나 사야겠다 이거. 너무 불안한데 이거. 너무 불안해. 이것도 한번 사줘야겠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화가 좀 아쉽네요. 특패 피들 정화 있으면 슈퍼플레이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정화가 좀 아쉽네. 일단 다시 프리징 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저는 이제 플래시가 빠졌고 이렐리아가 방금 풀을 안 쓴 건 아래쪽에서 쓰고 올라왔다는 건데 그러면은 보통 한 8분 정도에 풀을 썼겠죠. 그럼 풀이 이제 5분이니까 한 13분? 12분쯤에 풀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풀이 없어. 근데 12분쯤에 풀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내가 그때동안은 잠깐 유리할 수 있어. 지금부터 30초 동안 유리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엔 좀 불리하겠죠 제가? 아 이럴 줄 알았다. 그래 살았네. 진짜 다행인 게 살았네. 근데 이건 또 한 번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타워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자르반이 좀 탑 좀 봐줘야 되는데 너무 안 봐준다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안 봐준다. 이거 좀 집 갈게요 그냥. 누가 와야지 막는 건데 아무도 안 와주니까 뭐 집 가야지 뭐. 너무 안 봐준다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거 정화가 있으면 되게 좋았는데
이게 탑이 진짜 내가 항상 할 때마다 내가 탑라인은 절대 안 해야지, 절대 안 해, 절대 연습 안 해야지 하는 건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병신 같아, 이게. 이런 탑라인은 항상 이러잖아. 탑을 버려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탑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진짜 많이 나와. 아무리 잘해도 정글 차이인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 진짜 진짜 잘해도 상대가 살이면 대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난 탑이 진짜 싫어. 아 정말 싫어. 원딜은 서포트 정글 차이 나도 그래도 하밍은 할 수 있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무 안 놔준다 이거. 야 와드 박은 것도 지우고 간 거야? 야 피드 너무 꼼꼼한데 너무 이거.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아 야 진짜 너무한다. 잠깐 와드 받고 올라왔더니 그걸 그새 또 특패가 뒤로 날라오네. 잠깐 와드 받고 올라온 건데. 너무하네 이거. 타워 깨졌는데. 아 이거 정화가 있었어야 돼. 근데 정화 있어도 이건 죽었어. 방금 거 피들 거에 정화 썼으면은 방금 이번에 온 특패는 못 막았어 내가. 그 와드마저도 또 지웠네. 야 이 새끼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야 우리 팀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하냐? 진짜 뭐해? 진짜 수준 떨어지는 판인데? 아 이거 최소한 리븐이라도 있었으면은. 나 진짜 리븐 연습 많이 해가지고 리븐 존나 잘하는데. 진짜 캬샤이 정도? 진짜 잘하는데. 이 새끼 강 씨발 대가리다가 펭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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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뒤지는데. 아 리븐 하나 사야겠다 이거. 야 또 아야 씨발 개초바르고 있다 타워 밀렸어. 야 이거 존나 억울하잖아. 이게 탑이에요 님들. 탑 절대 하지 마세요. 탑 쓰레기라니 씨발. 아 님들 이게 탑이에요. 야 방금 전까지 뭐야. 이렐리아 파밍도 못하고 있다가 타워 끼고 쓸틀 당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존나 완벽하게 다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건 왜 먹혔어? 미드베인이나 해야겠다. 개같다 진짜. 뭘 핑을 찍어 병신아. 아 니네 와줘야지 뭘 밀든가 하지. 미드라도 밀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야 뭐야 특패 왜 이렇게 세? 야 진짜 탑의 고통을 진짜 알게 되는 판이었다. 아 금방 갈게. 나 먹을 거 남겨도. 야야 빼빼빼 특패 있어. 야 빼빼빼빼 특패 있어 특패 있어 빼빼. 그렇지. 이거 스틸 하려고? 그래 잘했어. 일로와 일로와. 나 힐 줄까? 그래 잘했어. 하나도 안 아까웠어. 까비 치지마. 야 진짜 씨발 쟤는 존나 신나게 파밍하고 나는 뭐냐 이게. 야 이렐리아 갔다가 지금 썬파를 가는 바미에블씨? 하여튼 지금 템 젖다이로 갔는데 3킬 1데스? 야 진짜 탑은 진짜 할 게 못 되는 것 같다 진짜. 난 라인전 이겨놓고 이게 뭐냐 이게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씨발 라인전 이겨놓고 찌질하게. 프리징 하면은 우리팀 진짜 고통받아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타워도 안 끼고 있어가지고 프리징은 진짜 아니고 밀어야 돼. 설마 특패 오면서 이렐리아가 뒤로 돌아오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진 않겠지? 우리팀 블루를 카정 왔다가 갑자기 날 잡으러 올라온다거나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진 않겠지 절대로? 절대 안 나올 거야. 야 이거 이제 못 이겨. 저 어떻게 이겨.
몰핑이야 개새끼야. 일찍도 온다. 야 야 씨발 잠깐 채팅 좀 할게. 일찍도 온다. 뒤질래? 17분? 17분이면 씨발. 야 라면을 다섯 개 끓여 먹어서 개새끼야. 야 탑갱 온다더니 씨발 라면 다섯 개 처먹고 탑갱 온 새끼 어딨어. 아 이상한 새끼네 이거. 뭐 맨날 카정 당해 여기는. 씨발 피드스티한테 카정을 당하고 있어. 아 이상한 새끼들이네. 아 미드 가야겠다.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한다. 그렇지. 아이 잘했다. 아 벽궁 쳤을 때 애들이 있었으면 호응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냥 이래. 이거 타고 나 스턴 걸겠지? 오케이 좋아 완벽했어. 지금 큐쿨 돌았어. 이 새끼 존나 패. 큐쿨 돌았어. 큐쿨 돈 새끼야. 이 새끼 존나 패야 돼 개새끼. 탑 가야겠다. 내 탑을 지금 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드 살짝 밀어주고 가야겠다. 그냥 가야겠다. 저기다 와드를 했으면 여기다 와드 하나 하면 되지 씨발. 잠깐만 이 새끼 이상해. 아... 어어어어어 내가 아니네. 어. 나만 아니면 돼. 특별 존나 세지. 여기서 피들 궁이 딱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아니었네. 우리 팀 다 뒤질 각이네 저거. 오 학살 중 좋아. 하지만 제압. 어 한번 미드 좀 가볼까? 어 이거 뭔가 냄새 나는데? 어 정화가 있으면 딱 완벽할 것 같은데 없어도 뭔가 냄새 나는데? 어 이거 냄새 나. 아 냄새 빠진다 냄새 빠진다. 아 씨발 냄새 빠진 속도가 물 먹는 하마급이네요. 다 빠지네 그냥 밀고. 좀만 더 들어오지. 뭐야 이 새끼 개새끼. 내가 니 라인에 있던 원딜베인처럼 보이냐? 끝났네. 아 저 잡고 싶은데 안 들어오나? 옆으로 빠지네. 개새끼 건방진 새끼. 못생긴 게 씨발 존나 아깝죠. 아까부터 뒤질라고. 어? 내꺼야 이건 새끼야. 나 레드카드 던지는 순간 가서 몰락 걸어주고 존나 때리다 궁 쓰는 순간 밀어주고 마무리 두 대 딱딱 끝. 어 돈 별로 안 주네. 아까 한번 죽었나 보네. 탑베인 세지 레벨이 높으니까. 어. 템이 이래 보여도 템이 이런 게 제가 뭐 이렇게 템을 못 본 게 아니라 자르반 10새끼가 갱을 17분에 라면 5개 먹고 쳐와가지고 이렇게 망한 거예요. 거의 딱 먹고 이거 딱 먹고. 아 템을 뭘 사볼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뭘 사지 템을. 딱 탑베인이 사기 좋은 템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일단 수은부터 사야겠다. 어 이거 사야지. 자 이걸 트포로 올릴게요. 예 트포로 트포. 어 트포로 올릴게. 어 지금 탱키함을 좀 올려줘야 돼. 우리 팀 탱커가 없어.
자르반은 탱커라고 치기엔 약간 좀 미흡하지. 내가 탑이니까 이렐리아 정도의 탱 역할만 살짝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뭐야 뭐 맞은 거야? 뭐 결박당함 이런 거 뜬 것 같은데? 궁구를 해가지고 존나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네? 뭐야 이 새끼. 아 신의 한수 수은장식 뒤 십신의 한수 피들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공포 걸었지? 헬베인 뒤져라 병신아. 니가 뒤져? 가가지고 한번 탑에서 한번 큰 싸움을 한번 해야겠다. 이렐리아하고 수은이 좀 없긴 한데 궁도 없네. 이 새끼 와라 씨바 건방진 새끼 와라. 새끼고 새끼고 개새끼 거의 초박혀서 뒤져 새끼야. 호호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너 자르반 뒤에 돌아온다, 임마. 이 새끼 봐라. 일로 와. 씨발, 새끼 이거. 새끼 이거, 건방진 새끼. 이 새끼 궁 쓴다. 궁 쓴다. 이 새끼 봐라. 존나 빠르게 뛰어다니네. 개새끼 3타 맞아. 딱. 딱. 딱 벽궁 딱 때려주고 3타 딱 넣어주고 오지게. 딱 넣어주고 틀 떠가지고 3타 예 씨발 막타 딱 쳐주고 완벽해. 완벽해. 자 소나 딱 때려주고 따라가면서 딱 3타 돌면서 딱 넣어주고 딱 돌면서 3타 딱 넣어. 완벽해. 씨 끝내주는 모빙이지. X축 Y축 완벽하게 이해한 모빙. 최소 수리 1등급 모빙이지. 완벽했어. 집 가야겠다. 좋아. 아 이거 사야겠다. 경로 한번 올려주고. 제가 연락 오면 이제 아침 방송 잠깐 한 거라 이따 저녁 방송 때 제대로 하고 잠깐 연락 오면 나가야 돼서. 투표하기를 뭐 어떻게 없애야 되지? 일단 님들 작골 먹는 동안 추천 좀 잠깐 부탁드려요 님들. 예. 추천. 지금 몇 명 보냐 한 5,000명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아침 인원 치고는 좀 많은 숫자네. 아침도 많이 보네. 추천 좀 한 번씩 해주세요. 예. 특포하고 경로 같이 가면 굉장히 좋죠. 예. 하여튼 님들 그 추천 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개지? 2,000 한 3,000개까지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3,000개까지만 좀 부탁드려요. 예. 네, 3,000개까지 부탁드려요. 지금 작골 먹고 레드 먹고 보스 플립 가고 있어요. 3,000개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예. 네. 부탁드려요. 격부는 뭐야? 경로지. 씨발. 어이가 없네. 자, 추천 부탁드려요. 아, 왜 이렇게 안 눌러줘요? 한 번씩만 눌러줘요. 예. 네. 베인 같은 경우는 기본 원딜보다 한 3배 정도 세요. 기본 이제 베인보다는 템이 별로 안 중요하죠. 방금 뭐 블루카드 던졌나요? 블루카드 던진 거야? 그럼 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없이 풀려버리니까 블루카드인지 골드카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네.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뭐 아.
갱 하나도 안 받고 여기까지 혼자 버티고 크고 게임 만들어내고 한 애들 자르고 처음부터 애들 자르기 시작한 게 제가 지금 다 잘랐죠? 이건 뭐 제가 뭐다 캐리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여기다가 저딜 때만 안 가고 방템 하나 올려줄게요. 벤시 하나 올리면 깔끔할 것 같은데? 벤시 하나 올려줄게요. 벤시 각 딱. 아, 왜냐면은 지금 딜을 안 가도 돼. 카사스 딜 좋고 벨코즈 딜 좋고 이즈 딜 좋고 나도 이 정도면 투코어면 딜다 나와요. 투포가 진짜 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굳이 또 딜템을 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 탑이니까. 탑은 템으로 딜러는 게 아니라 랩으로 딜러는 거, 랩으로. 내가 랩이 되게 높아 지금. 제일 높아 지금 전체 중에. 원래 탑에서 고독하게 혼자 잘 크면 랩이 되게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딜템 안 가고 탱템 좀 올릴 수 있어. 근데 탱베인이 진짜 짜증나고 상대 입장에서. 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패 궁 존나 오고, 피들공 존나 오는데, 탑베인으로 우리 팀갱 하나도 받지 않고 큰 거예요. 네. 이거는 굴러가지고, 진이,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때려주고, 뭐, 다 죽었나? 저것도 잡아줄게요. 존나 따라가서. 야, 방금 고스트 쓴 거야, 쟤? 존나 빠르네. 존나 따라가야지. 뒤졌으면. 어딨어? 이런, 지옥 끝까지 따라간다, 내가. 일로 와, 새끼야, 씨, 새끼. 일로 와. 일로와, 일로와. 어딨어? 수고. 네, 수고하십니다. 아이들.